I'M GONNA SHOW YOU BEAUTIFUL, TREMENDOUS, MECHANISM, AI, MATHEMATICS, d u r a t i o n APPLICATION, ADVERTISEMENT IS SO YUMMY, PULLY, THE PULLY, PULLY고 이해하라, 수학이 풀린다, LET'S GET IT. 자, 여러분들 일단은 어, <laughs> 어, 어그로였고요. 정말 기가 막힌 아이템,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. 아, 어, 패드. 아, 어, 패드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. 어플이 있습니다. 풀리. 자 일단 반가워요 기다리고 있... 저도요 예 네, 저도 정말 정말 반갑다일 반가...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해야죠 매튜킴 썰 기억나죠? 예 네.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로그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학년... 아아 Tremendous 아. Mechanism 최근 수능에서 1위지 1위지 이거 1위지 여러분들 어 풀고 싶은 대단어를 선택해주세요 야 자연스럽게 문제를 추천해주는 기능마저도 있습니다. 예전에 지수로그함수에 진짜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격자점 나왔는데 이게 오수의 근원지야 이게. 예 이게 오수의 근원지예요. 격자점 문제 다시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안 하고. 다음식으로 갈게요. 닦아먹었잖아. 공부할 선택 과목을 골라주세요.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풀리에 추천해줘야 합니다. 이건 여러분들 과목을 진짜 많이 골라야 돼요. 기본 정보가 제출되었습니다. 이제 민우님의 공부 스타일을 진단해드릴게요. <laughs> 아이 문제 풀수 있나요? 당연하지. 이거 못 풀면 진짜 허수 중에 레아허수 당연하지. 아. 이것도 예전에 여러분들 수학 나영의 거의 8, 9번 문제였다, 인정? 아! 3점, 4점. 이건 킬러에요. 킬러까진 아닌데, 4점. 이건 17번, 18번 정도의 요즘 감성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는 여러 권의 문제집 문제? 그냥 벽돌 쌓기야. 어, 그냥 젠가 하세요. 문제집 문제 여러 번 반복각. 틀린 거 별표 세모 다섯 번 쳐가면서 푸는 게 진짜 개 국룰이야. 문제집을 어떻게 풀고? 대부분 끝까지 풀어요. 일부 교재 단원만 골라 풀어요. <laughs> 앞에 몇 장에 <장의> 열정을 <laughs> 딱 말할게. 대한민국 75% 이상. 이거죠. 집합과 명제? 구석기 씨는 연천 전공리까지 다 외우잖아 인정? 집합은 원소 나열법, 조건 제시법. 이건 서른 살, 마흔 살 먹어도 나오잖아. 자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? 일단 도전해 봐요. 해설지를 보고 답을 베껴요. 다음에 봐야지 하고 수능까지 안 풀어요. 대한민국 80% 스캔. 별표가 여러분들 나중에는 은하계야. 나중에 문제지 펴면은 어린 왕자야. 시험 결과가 잘 나왔을 때 당신의 생각은? 내가 열심히 했지.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지. 운이 좋다. 야 솔직히 아. 약간 겸손 떨려고 아 수학 진짜 아 이번에 쉬웠는데 아나 아, 95인데 솔직히 쉬웠어 가장 짜증난 스타일 아우 씨 예쁘고 섬세한 섬사탕 스타일 괜찮은 공부법이 있다면 스스로 적용해보기도 하는 부지런한 모습도 갖고 있네요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 한편의 고민이 와 진짜 이런 AI 인공지능이 감성까지도 읽는다. 어. 유형학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, 제가 문제 를좀 풀어봤습니다. 이 유형학습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중요한 게, 탭을 사면,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. EA-, 어, 그 다음 X제곱을 빼야되죠? 자, 그래서 X제곱 빼주고, 자, OX죠, OX. 자, 그 다음 뭐기어 마이너스. <laughs> 야! 아, 5가 두번 나와! AI가 날 조롱해! 근데 중요한 게, 이 문제를 만약에, 만약에 틀렸다. 이러면 유사 문제를 또 바로 갈 수가 있어. 예. 이렇게 유사 문제로, 어, 문제량을 바로바로 바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살짝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, 약간 본인이 아는 것만 좀풀수 있지 않을까. 어, 좋아요, 좋아요. 아, 그것도 좋아요. 여러분들 반복학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오답노트가 있어요. 이렇게, 저장이 됩니다. 20개의 문제 쭉, 오답노트가, 틀린 거를, 어, 오답학습하기. 오답문제 한 개로 학습지를 만듭니다. 오답 유사 문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오답 하나당 여러 개까지, 다섯 개까지 가능하네요. 난이도는 더 어렵게 만들고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GO! 자,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. 이거 좀 암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. 36-9-2가 7이니까. 아, 다시. 아, 다시, 다시. 잠깐만, 뭐, 뭐가, 뭐가 잘못됐지, 얘들아? 야, 야, 야 잠깐만.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예, 됐죠. 자기가 틀렸던 걸한번더 점검할 수 있는 오답노트까지 있네요. 또, 즐겨찾기 기능도 있어요. 어, 이렇게 유형학습을 하잖아요? 유형학습을 해. 아, 이거 나중에 풀어야지. 엄마 지금 딸기 과일 준비해주니까 이거 나중에 풀어야지. 즐겨찾기 추가. 다음 문제. 아, 나 지금 동생이랑 놀아줘야 돼가지고. 아, 즐겨찾기 추가. 나중에 풀어야지. 오케이, 이건 진짜 풀어야겠다. 어, A-B. 음, 즐겨찾기 추가. 이 즐겨찾기가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모의고사. 와! 야, 수능 문제도 업데이트 했어. 와! 와! 오! 준비. 와! 어,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. 굉장히 깔끔하게. 어,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, 문제가. 와, 이렇게 한 번에, 와! 와, 와, 와! 마지막 분석 기능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모습. 유사 문제를 더 포릉보는 거 어떨까요? 오늘 푼 문제 52문제. 오늘의 100분이 72%. 당항식 정복시 100분이 1 0 예? 이걸 예측한다고? 이 감성? 그러니까 이 AI에 여러분들 상태만 잘 문제만 풀고 틀리고 틀리고 오답부터 넣을 거 넣고 틀릴 건 틀리고 맞을 건 맞으면 알아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를 AI로 다 꽂아주는 이런 감성. 어 이건 좋은데요? 1등급이 되게 실력 다지가 필요하다. 이런 추천. 오늘의 학습 내용 이렇게까지 어, 볼수 있다고 하네요. Tremendous AI Mathematics? 애플리케이션, 풀리. 제가 봤을 때는 유사 문제를 아까 만드는 게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 모의고사까지 바로바로 바로 리뷰를 할수 있다는 게 편리할 것 같아요, 정말. 이런 어떤 이제 AI 교육 산업이 좀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,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거고, 제가 계속 또 장점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단점 그래서 언급을 했고요. 제가 생각하는 풀리 어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레볼루션.